솔직히 수업 코치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야, 조금 내 축구를 해서 한번 이겨서 내가 한번 올라가 보겠다. 그거는 사람 심리 같아요. 혹시나 있었으면 한번 또 저도 몇 자리 한번 아, 내가 좀 발란을 꿈꿀 수 있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잘못 얘기하면. 자, 이제 오늘도 P급 작전판 네. 시작을 할 텐데, 일단 저희 상어 형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요? 이 상어 형님의 전용 작전판이잖아요. 네. 이거를 B급들이 건드렸습니다. 아. 그 10조 나부랭이들이 건드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스크래치가 난 거군요. 많이 났네. 기스가 확 났어. 아, 이거 보세요. 알까기를 해, 여기서. 아. 이거 봤어요, 이렇게. 어. 야, 야, 둘이 하나를 몰자. 어. 야, 어떻게 막을 거야? 따라와 봐. 이러면서 따라가시래요. 토트넘이 현재 이제 콘테 감독이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빠져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수석 코치. 네. 이제 수코. 스텔리니 코치가 지금 이제 팀을 맡고 있는데 오히려 잘 되니까. 왜 잘 되는 거죠? 이거랑. 네. 아, 수석 코치의 역할은 또 뭐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함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대표팀도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코치진이 어떻게 구성될 거냐? 그렇죠.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코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코치요? 네. 뭐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는데. 네, 특히나 뭐 수석 코치가 또 있고요. 또 밑으로 뭐 골키퍼 코치, 필드 코치, 뭐 피지컬 코치 역할 분담이 많이 있죠. 이제 더 나눌 때는 막 공격 코치, 수비 코치도 나눠요. 아, 그렇죠. 특히나 뭐 우선은 수석 코치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감독을 보좌하는 건 맞고요. 또한 감독이 만약에 부재 중일 때 팀을 장악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거의 준 감독 느낌이겠군요. 그래서 뭐 감독 대행, 감독 대행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뭐 우스갯소리지만 또 이렇게 욕심내는 또 수석 코치 감독 대행들도 많이 있어요. 아하. 감독이 없었을 때 감독이 없을 때 그 팀을 노린다. 그때 내 축구 한번 해서 내가 그냥 감독을 치고 가자. 아.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내 축구를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스텔리니 코치 자체는 네. 콘테 그 축구를 네. 이어간다고 얘기는 해요. 그쵸.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예를 들어 포지션에 있는 몇 군데 정도는 손을 대고 싶어 해요, 솔직히. 콘테가 뭐 보니까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뭐 그거 갖고 다 한다고. 알겠죠, 알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리스펙트예요, 리스펙트. 스텔리니가. 아, 그러니까 존경과 존중하는 의미로 자, 이번에 이렇게 선발 어떻게 짤까요? 듣긴 하는데, 큰 틀은 유지하는데, 손은 된다. 되죠. 솔직히 말해서 로얄이 네. 얘가 왜 여기 이렇게 가 있어요. 여기. 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도 가 있고 막 여기도 막 가 있잖아요. 어, 요새 에이스예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콘테 감독이 야 로얄을 막 써봐 이렇게 하진 않아요. 아, 맞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콘테 감독은 그 틀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감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감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조금은 어려웠을 수는 있죠. 근데 스텔리니는 전체적인 틀은 가지고 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요소 요소에 그 좀 맞게끔 유연하게 포지션 변경을 좀 주고 좀 상대를 어택할 수 있는 걸 많이 좀 찾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로얄도 마찬가지고 벤 데이비스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소코치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야, 조금 내 축구를 해서 한번 이겨서 내가 한번 올라가 보겠다. 그거는 사람 심리 같아요. 왜 근데 그러지 않으세요? 수석 코치를 해보셨잖아요. 저는 뭐 연령도 19세도 해봤고 손삼성, 안산그리스 뭐 이렇게 해봤는데 거기서 다 수석 코치를 하신 거죠? 예. 근데 뭐 감독을 보좌하는 쪽에 많이 맞췄고 그 뭐 나름대로 성적은 다 좀 이렇게 냈던 것 같아요. 아, 수석 코치 할 때? 성공은 팀이 했어요. 아, 그러면 감독님이 안 계실 때 대행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게 없었네요. 아, 그런 없었다. 혹시나 있었으면 한번 또 저도 몇 자리 한번 아, 내가 약간 뭐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자기 당연히 있죠.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 또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다르면 네. 틀은 유지하겠죠. 하지만 몇 자리 정도는 좀 변화도 한번 줘보고 그래도 틀을 알고 있으니까 수업 코치한테 맡기죠. 아, 그냥 편하게 이 정도는 우리가 내 끌고 가고 다만 이제 교체 타이밍, 선수 네. 이런 거는 상인하죠. 아, 아 상인합니까? 어. 아, 상인 하죠. 상인 대략 하는데, 근데 코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길 들었어. 네. 야, 그 10번에 바꾸라 했는데 만약에 안 바꿨어. 이럴 땐 끝나고 이제 막, 야, 너 뭐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감독. 되게 한국적이세요, 지금 약간 느낌이. 아니, 그러니까 감독 의견은 반영을 하는데, 네. 나름대로 수업 코치가 자기 또 만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쉽게 말해서 이뻐하는 선수들이 또 있어요. 그러겠죠. 그 선수들한테도 기용. 내 전술에 맞다고 생각하는 네. 선수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변화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기회가 됐다면
역성 혁명을 꿈꿀 수 있었나요? 아, 그렇죠. 반란을 꿈꿀 수 있었나요? 큰일 납니다, 이거. 잘못 얘기하면. 그러면 그 궁금한 게.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웨스트햄 전에는 60분? 70분? 70분 정도. 어, 그쯤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68분 정도. 어, 그쯤에 들어가는 것도 콘테 감독과 이미 좀 뭔가 맞춰진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예를 들면 70경기 때는 한 80분 그쵸? 정도. 그렇죠. 네. 어, 시간을 정해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유연하게 그 상황을 봐라. 이를테면 교체 카드는 맞죠. 네. 그 손흥민 선수가 제가 볼 때 1번 하고 다음도 있을 거고 3번도 있을 거고 있는데 아 그런 이제 우선순위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 네. 아, 네. 근데 뭐 언제 어느 시간에 투입해라 그쵸. 이건 70, 아니었던 거 75분에 넣어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에요 저는. 네. 어, 어떤 게?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 차원도 있고 이 관리 차원에서 좀 늦게 기용하고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교체로 넣은 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전전도 하지만 그래도 득점왕이었고 전 경기에 어쨌든 그 짧은 시간에 스코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아, 그 이야기는? 네, 첼시 전에. 웨스트햄에 교체로 넣는 거는 이해할 수 있다. 네. 체력이라든지 안배 차원에서. 근데 골을 넣는데 첼시 경기에 거의 80분 때 넣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네,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한 10분, 15분 정도를 운동장 안에 들어가서 퍼포먼스 내기는 쉽진 않아요. 쉽지 않죠. 교체도 있어가지고. 정말로 뭐 럭키해서 빅찬스를 잡는 경우도 있지만 잡기 어려워요. 그때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셀레브레이션을 하는데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한 손흥민 선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선발로 뛰지 못하고. 네, 선발로 못 뛰었고 정말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기용한다는 거. 근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어요. 스텔린 코치 안 되겠네. 자 그러면 스텔린이 수석 코치가 와서 일단 시원합니다. 지금 승률이 100%죠? 100%. 8연승. 와.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는 토트넘뿐만 아니라 인터밀란 시절.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수석 코치를 하면서 대행을 했던 경기 8경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슬슬 약간 꿈꿀 수도 있어요, 스텔린이가. 아니, 내가 8번 해 봤는데 어, 이거 100%네. 독립을 해도 괜찮겠네. 이런 느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정도면 네.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럭키하고 하니까 내가 할 수도 있어. 근데 8경기다? 이거는 이제 마음가짐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아, 야, 이거 내가 능력이 있나 본데. 아, 나 좀 한다. 내가 왕이 될 상이로나. 운도 실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요. 8경기는 우연이 아니잖아요. 감독이 부재했을 때 수업 코치가 이렇게 만약에 승률이 좋을 때는 아마 구단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아마 볼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이 동요될 수 있어요. 선수들이 동의될 수 있죠. 아, 수석 코치가 잘하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석 코치를 하셔가지고 수석 코치 마음을 잘하시네. 아니 그 일단 보세요. 감독님은 큰 틀을 준비한다. 감독이란 자리는 큰 틀을 네네네.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밀당을 하는 자리고. 근데 심리적으로 웬만해서는 수석 코치는 엉덩이 두려워가면서 막 그렇게 동기부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기 많은 직업이 어디야? 수석 코치란 말이에요. 아... 인기 많은 건 수업 코치예요. 아, 좀 인기 많으셨던 편인가요? 아니, 그건 뭐 나중에 말씀하고. 신망이 되다. 아, 예전에 신망이. 정말. 근데 지금 상황은 우연일지 모르지만, 네. 이렇게 지금 콘테 감독이 부재했을 때 스텔리니가 이렇게 해주니, 아마 선수들도 뭐 이렇게 막 굉장히 동요되지 않을까. 왜냐면 팀은 제가 볼 땐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콘테 감독이 없어. 계속 이겨. 그럼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아, 콘테야 조금만 늦게 와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텔리니 코치가 여기서 제가 볼 때 잘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뉘앙스를 풍겨주는 것도 그 선을 뼈하게 넘지 않아야 되는 게 또 있겠군요. 네. 아직은. 그렇죠. 그렇죠. 야, 어려운 직업이네. 아, 머리가 또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선수만 머리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더 제가 좀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면,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죠. 예전에는 한 몇십 년 전에는 네. 감독님이 만약에 성적이 안 좋고 문제가 있어 경질될 때는 수업 코치가 따라가더라고요. 전부 다. 아, 같이. 의리다. 의리다. 의리. 아, 맞아요. 야, 의리야. 감독관, 나도 갖고 와. 근데 요즘은 트렌드는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또? 우선은 첫 번째는 감독이 좀 만료라더라고. 너 나오면 쉽게 말해서 나오면 진짜 백수잖아요. 근데 수석 코치한테 야 너까지 나오면 어떡하냐. 일단 있어. 나오면 배고프다. 미안하다. 우선은 다음을 기약하고 넌 일단은 연말까지 연봉 챙기면서 잘 있고 그 다음에 보자. 감독이 책임지고 나가는 거고 수석 코치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감독님 영원히 갑니다. 의리 이런 건 아니에요. 아, 아니다. 네. 왜냐면 아, 그렇지 않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가는 거죠. 이제 팀은 뭔가 정비를 해야 되니까 두 가지 정도 갖고 가는 거죠.
수업코치가 팀을 그 좀 대응하면서 준비해주고 그러면서 구단은 수업코치를 보는 거죠. 능력을. 야 이거 좋은데 감독 이상으로 괜찮은데 하면 이제 연말에 끝나서 평가를 내려서 감독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는 트렌드가 또 바뀌었고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 같이 뭐 감독 의리 정 뭐 가자 이건 안 해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냥 상호 형이 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요. 너무 모든 수업 코치가 다 그런다라고 하는 성급한 일반화 요리 아니십니까? 아 그렇죠. 그건 아닌데. 근데 그 스탠리 코치가 그 얘기했던데 이번 네. 주말 콘테 감독 돌아옵니다. 인터뷰했던데요? 스탠리 코치도 이건 생각할 거예요. 야 내가 이 유럽 빅리그에서 그냥 빨리 감독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나 콘테 믿고 가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잘 색깔을 잘 내줘야 선수들한테 야 나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우리 콘테 감독 왔으니까 좀 더 단합해서 준비해서 우리 또 한번 가자. 이게 가장 멋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 이런 거죠. 돌아왔어 주말에. 저. 그쵸. 그럴 수 있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그럼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약간 명명들이 모여. 느낌이. 야 케인하고 애들이 다이어 다 모여. 모여봐. 야 선배들 모여봐. 아 그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그렇죠?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 있죠. 그러니까 네. 왔는데 그럼...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 근데 뭐 결과적으로 지면 난 상황이 되게 애매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팀이 잘하면 이게 노선이 바뀌는 거죠. 노선이. 아니 심지어 주말 경기가 쉽지가 않아요. 울버햄튼이 최근에 좋기 때문에 감독 바뀌고 나서 쉽지가 않고 또 바로 다음에 그렇죠. 어웨이 이거 또 바로 다음에 AC 밀란이고. 그래서 콘테 감독 복귀 시점이 안 좋은데? 복귀 시점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콘테 감독도 좀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 나 같으면. 난 스텔린 잘라. 아, 아니 질투. 이 싸게 몰라고 그때 잘라버려야 돼. 한 경기 져줘야지. 최소 비겨주던지. 일단 페노가 볼 때는 네. 스텔린이 수석 코치 체제에서 토트넘에 눈에 띄는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베르송이 중앙에서 많이 플레이를 한다. 여기는 에베르송이 공격적으로 여기까지 많이 그렇죠. 자유롭게 뛴다. 물론 이게 전혀 안 나왔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 시즌에 특히 콘테 감독이 생각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잖아요. 에베르송이나 도어티가 올라와서 공격에 가담을 측면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니까 맞아요.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빠지면 에메르송이나 도어티가 중앙으로 들어와라. 이런 역할을 분명히 주긴 줬어요. 그런데 도어티는 이러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에메르송은 이렇게까지 중앙으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도어티는 들어가서 헤딩이라고 그쵸. 하는 게 있었고 로얄은 상대적으로 좀 수비에 대한 열심히 뛰는 게 있었죠. 그런데 에메르송이 최근 들어서 보면 중앙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마치 프리롤을 부여받은 것처럼 맞아요. 경기장을 그냥 막 돌아다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딱 좋은 게 뭐냐면 중원에 지금 벤탄쿠르가 이제 시즌 아웃이잖아요. 그래서 중원에서 풀어가는 능력이 정말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그거를 에메르송이 해결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좀 마침 또 이제 콘테 감독의 그 부상과 맞물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마치 스텔리니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에메르송을 활용을 해서 어쨌든 콘테 감독이 이 전술적인 영향력이 약간 지금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스텔리니 코치가 많은 영향력을 여기서 발휘하는 건가? 아니면 이것마저 콘테 감독과 좀 상의를 많이 한 부분일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콘테 감독이 이제 부상이라고 표현했네요. 네, 부상이죠. 스텔리니 체제가 지금 콘테 체제하고 달라진 건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네네. 시스템적으로는 네, 포메이션 틀에서 큰 틀이나 큰 틀은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앞전의 경기 두 경기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웨스트햄전 때는 페노 씨 말씀하신 대로 로얄을 그냥 프리롤로 막 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아스날 같이 예를 들어서 진첸코 같이 안쪽에 들어와서 플레이메이커하고 존을 살려주는 이런 플레이는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렇죠. 안쪽에 로얄이 안쪽에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호이베르가 이렇게 나와서 빌립해주는 것도 많고요. 그런 것도 많은데 중요한 건 이 선수가 직선적으로 많이 움직임을 갖고 간다는 거지 여기 이 안에 들어가서 3미들로 만들어서 경기를 지배하고 풀어내는 거는 절대 그렇죠.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게까지 들어가지 않잖아요. 단지 스텔리니 코치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한두 명 정도는 자기가 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다. 근데 콘테 감독의 아마 반영도 있었겠지만 존을 채워가는 업다운하는 건 아마 스텔리니 코치가 로얄한테 부여를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콘테 감독과의 상의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그 정도는 아이디어는 네. 스텔리니 코치가 한 것이다. 네. 그렇게 읽어야 된다. 예. 네, 그래서 로얄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스킵 호이베르. 이런 네. 상황에서 제가 볼 때 빌드업도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쪽 왼쪽에 있는 벤데이비스의 전진 배치와
활동량을 이용해서 공수면에서 굉장히 상대팀을 가하면서 차이를 내준다는 거예요. 첼시전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벤 데이비스가 2회까지 올라와서 전방 압박을 이렇게 놓는 경우가 그쵸. 있어요. 네. 완전히 9번 위치에서 전방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스텔린 코치가 명확한 거를 주문을 한 것 같아요. 양쪽 윙백에다가. 네. 3백에서 살려면 윙백이 살아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 축구가 이 직선적인 움직임만 해서는 상대를 이 틀을 깰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쪽 플레이도 하고 안으로 들어와 버리고 이런 움직임을 통하는데 여기서 3선이 다이어가 오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오버하지 않는다. 오버하지 않고 이 3선을 3명을 그리고 앞선에 있는 2선에 있는 2명을 로얄까지 3명을 네. 컨트롤하면서 상대 이 존을 지배를 잡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좀 바뀌고 좋아지는 상황이 이런 것들 같아요. 아, 여기 오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최근에 토트넘이 무실점 경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웨스트햄도 2-0, 첼시도 2-0. 막 이렇게 튕겨 나오다가 뒤에 여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밸런스를 상당히 잘 잡아주는 거죠. 형성을 잘해주는 거죠. 지금 보니까 로메로, 랑글레 요 세 명 지금 현재 스키바하고 호이베르를 3-2로 해서 네. 요 존을 잘 채워가더라고요. 이게 안 좋을 때는 이 상황도 안 맞는데 막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했어요. 맞아, 막 튀어나왔어. 다이어가 그래서 요번에는 또 어떤 게 좋았냐면은 하베르츠잖아요. 네, 하베르츠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공간을 끝까지 이렇게 묻어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로메로하고 랑글레가 이렇게 안쪽 좁혀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 뒤로 제가 커브하는 게 굉장히 형성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요게 좀 탄탄해졌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어가 오버만 안 하면 돼요. 오버 안 하고 삼성 끌고 이선 형들 끌고 여기 다 끌고 가면 여기는 어차피 해결해줘야 될 경제 선수들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뭐냐면 결정을 내려주는 거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차이를 내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금 스킵 이거 골 넣을 수 있는 거 솔직히 럭키한 것도 맞죠? 그렇죠? 네, 네. 쿨리발리가 약간 가리기도 했고 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벤 데이비스 어시스트 로얄 골 이런 상황에 그때 말씀드렸지만 나올 수가 솔직히 없는 거 그렇죠. 두 명의 풀백이나 윙백이 올라가서 두 명이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한다? 예전에 리버풀의 아놀드, 로버트슨 네. 크로스 올려갖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네. 이 양쪽 윙백이 안으로 이렇게 투톱형성해서 이 조석 골로 하는 거 제가 볼 웨스트햄전에 이런 경우가 나온 게 있나요? 거의 없어요. 이건 저 근본이 있는 전술입니까? 근본, 무근본 이거 떠나서 스텔리니 코치가 명확하게 자기 색깔을 보여준 거는 여기다. 측면. 여기다. 이쪽 어차피 3백을 쓰려면 윙백이 살아나야지만 플레이가 되는 건 맞잖아요. 이 3톱은 케인이 10번 역할을 하든 9번 역할을 하든 이 양쪽 윙포들이 안쪽 플레이를 하든 결국 여기는 묶일 수밖에 없어요. 중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로얄을 안쪽에 둔 것도 스텔리 코치의 의중. 또한 벤 데이비스를 왼쪽 윙백으로 돌려서 활동량을 갖고 가면서 공수를 밸런스를 맞추는 거는 요 틀만 좀 바뀌었지 콘테 축구하고 바뀐 건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포메이션은 같은데 그 안에서의 아이디어는 좀 다르다. 그렇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네. 왼쪽은 원래 페리시치였는데 최근에 그렇죠. 페리시치를 교체로 뛰거나 안 뛰거나 이러고 있다. 그렇죠. 왜 그런 거? 아무래도 페리시치가 특히나 그러니까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폼이 너무 안 좋죠. 특히 이제 이 선수가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공수 양면으로 아예 좀 많이 떨어졌어요. 전반기에는 그래도 이 선수가 크로스라는 무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크로스를 통해서 득점 공격 포인트를 분명히 만들었었고 수비적으로도 사실 세세뇽이 나올 때보다는 괜찮았어서 그래서 이제 뭐 손흥민 선수와 안 맞는 거를 떠나서 왼쪽 윙백 중에서는 제일 괜찮았던 선수거든요. 그런데 월드컵이 끝난 이후부터는 사실은 전반기에 세세뇽보다도 안 좋을 정도로 공수 양면은 매우 안 좋죠. 그런 페리시치의 안 좋은 폼도 영향을 미쳤고 그쵸. 전술적으로는 벤 데이비스를 물론 이제 이쪽에 이제 뭐 세세뇽이 부상 당한 것도 있겠지만 벤 데이비스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쓰고 로얄도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뭡니까? 전술적인? 이유는 예. 상대 이 틀을 왜? 굉장히 콤팩트한 틀을 깨놓으려고 하는 건 측면이 맞아요. 안쪽으로 다 몰려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상대 팀도 분석하고 나오고 측면이 가장 용이하고 쉬울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텔린 코치도 이 현대 트렌드 축구를 따라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제가 볼 때 안 보겠어요. 아스날, 맨시티 뭐 그쵸. 경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 측면을 허물어야지만 열어놓고 그쵸. 이 볼이 소위 말 그대로 올라와주고 언더랩으로 들어오고 이런 움직임을 해줘야 열어버리고 그래야 이 가운데 쪽에서도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교란하면서 찬스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구장창 이 측면들이 만약에 그전 경기를 한번 제가 생각해보면 네. 그냥 계속 기찻길 같이 업다운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 이거는 상대가 그냥 소위 말 그대로 땡큐 하는 거예요. 존만 채우고 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흔들어 놓기 때문에 윙백들이 언더랩으로 가고 직선적인 것도 가고 자꾸 많은 변화를 준다는 거죠. 결국 흔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측면을. 그러니까 안쪽에서 예를 들어서 케인이에요. 네. 뭐 손흥민, 뭐 셉셉이 뭐 많이 있는데 이 선수를 주 목적으로 타겟을 잡고 맨투맨 하잖아요. 근데 비어 있는 거는 이쪽이거든요, 솔직히. 네. 3백에서 흔들 수 있는 건 이쪽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콘테하고 스텔리니가 요런 차이, 디테일 차이를 좀 상황을 좀 둔 것 같아요. 변화는 주진 않았어요, 솔직히. 맞아요. 상화영님도 이제 셉셉이라고 하니까 되게 친근감이 있습니다.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아, 너무 길어서? 어려워요. 혹시 콘테 감독이 딱 복귀해서 다시 페리시치 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텔리니가 이제 알려줘야죠. 그, 이렇게 하는 게 잘 되더라. 그때는 스텔리니가 과감하게 항명해야 됩니까? 옷벗을 마음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면 우리 죽어요. 가야죠, 이거 진짜. 이거 냉정하게 가야 돼요. 지금 왜 좋은 걸 버려요? 그쵸? 정말 네. 미안하지만 페리시치한테 좀 미안하지만 페리시치 선수가 지금은 솔직히 제 생각에는 서드 정도 서드. 아 서드. 오히려 포로를 살려주고 오히려 그게 낫지. 손흥민 선수와 관계가 좀 뭐 좀 안 좋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떠나서. 우선은 수비가 안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너무 수비가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 진짜. 그리고 제가 보면은. 이 아웃도 플레이나 키커 면에서도 욕심 굉장히 많더라고. 막 오른쪽 왼쪽 할 걸 자기가 다 찬다 그러고. 왜냐면 자기 양말 잡이거든. 자기도 키커거든요. 그래서. 근데 손흥민만 양말이야. 나도 양말이야. 근데 손흥민 선수하고 냉장에 따지면 이 구질 자체는 차이는 나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구질이 빠르고. 맞아요. 궤적도 그렇고 좋잖아요. 근데 뭐 제가 페리시치도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네. 해서 그러니까 어시스트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많이 하긴 했죠. 네, 했잖아요. 했죠. 그죠? 그건 인정. 하지만 너무 많은 욕심을 내요. 왜냐면 페리시치가 여기서 하는 역할이 중요한 거지 네. 자꾸 여기서 뭔가 다 자기가 지배하려는단 말이에요. 기동 경기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랬을 때는 코칭 스태프에서 빨리 생각을 전환해줘야 돼요. 아니, 콘테가 만약에 야 뭐니 해도 얘는 내 아들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빨리 바꿔야죠. 아 그것도 있겠구나. 어쨌든 그 콘테 픽. 그쵸. 콘테는. 페리시치는. 콘테 감독이 정말 자존심이 내부터 이태리 남자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내부터 명장이라 생각하고 야 페리시치는 내가 끌고 왔어. 뭐 뛰켜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스텔리니가 과감하게 뭐 콘테가 결정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감하게 배제하니까 맞아. 팀은 살아나잖아요. 진짜 희한하더라고. 혹시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복귀하면 지금 여기 벤 데이비스가 나와서 기동력이나 움직임, 포지셔닝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럴 때 손흥민 선수는 좀 더 어떻게 뛰면 좋을까요? 어차피 벤 데이비스가 수비 지향적이면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활동량을 많이 갖고 가는 거지 맞아요. 뭐 기술적으로 뭔가 만들어내고 풀어내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베스트적인 조합은 손흥민 선수하고 이런 조합이 맞는 거죠. 헌신적이게 이 뒤를 도와주니까 손흥민 선수 뒤를 도와주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나가주고 그리고 나서 스위칭을 손흥민 선수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스킵이나 네. 호이베르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굳이 이제는 3선으로 내려올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그냥 2선에서 요 갭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순간적인 게 언더랩이든 바깥쪽이든 이 움직임 같이 이렇게 스위칭. 그러니까 미스매치만 안 되게 요런 이 위에서 2선, 3선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요런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맞아요. 근데 이제 가장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벤 데이비스가 이거를 그냥 막 나가진 않아요. 페리시치가 그런 게 과할 정도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 선수들을 받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안쪽으로 들어와주고 우선은 보고 상황에 맞춰 나가고 이러면은 손흥민 선수 롤이 이제는 명확해져야 되는 거죠. 끌려나와 삼선 끌려나오지 말고 2선에서 하고 올라가죠. 근데 만약에 진짜 그 얘기해 준 대로 다음번 경기에서 벤 데이비스 올라간 상태에서 손흥민 들어가서 여기서 어시스트 골 이렇게 들어가면 야 약간 소름 돋겠다. 와 나왔으면 좋겠는데. 패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콘테 감독이 인터밀란 시절 때 사용했던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페리시치도 마찬가지고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일단 콘테 감독이 이거를 동선 정리나 이런 것들 잘 못해준 것도 있죠. 어허. 그런데 인터밀란 때 페리시치가 잘했던 건 요 옆에 있는 라우타로가 되게 헌신적인 선수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페리시치가 올라왔을 때 라우타로가 엄청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면 이때 페리시치가 올라가서
득점을 되게 많이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벤 데이비스가 했던 혹은 에메르송이 득점을 했던 플레이를 페리치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헌신적인 선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손흥민과 페리치를 두면 둘 다 사실은 헌신적인 선수가 옆에 있을 때 조금 더 빛이 나는 선수잖아요. 아무래도 공간이 더 날 때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도 그렇기 때문에 페리치가 그렇게 뛰어줄 수 없다면 그리고 콘테 감독이 동선 정리를 못한다면 지금 벤 데이비스가 나온 상황에서 이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선수의 상대 수비 라인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활용한다. 요 포인트가 참 좋아 보이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포로랑 손흥민 선수의 조합이 꽤나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포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르팅에서도 보면 이 선수가 크로스나 안쪽으로 약간 들어와서 공격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경기에서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반대편에 있다가 포로가 볼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이제 뛰어들어오고 이때 패스가 한번 나가는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게 패스가 안 들어가서 손흥민 선수가 아쉽다 이런 계속 제스처를 취했는데 이런 장면이 포로를 데려왔을 때 아마 토트넘도 이런 플레이를 좀 구상하지 않았을까. 포로가 이러한 플레이를 원래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는 손흥민 반대편 측면에서 찔러주는 포로의 스루 패스 이런 플레이들을 아마 손흥민 선수도 조금 더 맞춰가면 손흥민 선수에게 이 포로의 존재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안 될걸요, 로얄 때문에? 네. 일단 경기에 나와야 포로가 뭘 찔러주거나 뭐. 근데 로얄은 또 이게 안 돼요. 아, 맞죠. 이건 또 로얄은, 맞아, 로얄의 맞아. 장점이 아니라서, 아, 이 로얄이 잘하는 것도 약간, 포로가 나오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제가 사과형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번에 현장 갔다 왔잖아요. 네. 현장 갔을 때는 이렇게 경기장 이렇게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뭐 이런 위치에서 상대의 네.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룩으로 패스하는 거는 뭐 로얄이 이해가 됩니다. 네. 이런 지역에서 아무도 없는데 노룩으로 옆에 있는 선수에게 주는 건 뭐예요? 그거는 끼를 부리는 거죠. 얘가 그래도 제가 볼 때 브라질에서 브라질이잖아요. 플레이어잖아요. 아, 예. 근데 솔직히 로얄이 그런 플레이를 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웨스트햄전 때 굉장히 그 한 두 번 정도 했었죠. 그렇죠. 이제는 뭐 골로까지 신났어요. 맞아 신났어요. 나도 브라질이야. 브라질. 아 자신감이 올라온 거다. 이거 뭐 이미 그냥 끼만 부리는 거야. 이거는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 여기에서 동료 아무도 없는데 노로로 주길래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심리입니까? 근데 이런 걸 또 한 가지 또 이럴 수 있죠. 네. 팬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아 팬 서비스. 왜냐하면 요때 한번 하자. 요 왜 나 골랐고 이제 분위기 좋으니까 요때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거 뭐하러 해요 이거를. 만약에 여기에 네. 벤치에 네. 우리 상호 형님이 감독으로 딱 서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수비수가 여기 동료에게 노루로 딱 패스하는 걸 봤어. 바로 앞에서 봤어요. 네. 뭐라고 하실 겁니까 경기 중에? 불러야죠 잠깐. 물 한 잔 딱 주면서 야 너 할 거 해. 너 할 거 할 거 해. 너 할 거 하고 해라. 토트넘 어떻게 패너가 볼 때는 네. 지금 이런 수석코치 체제에서의 연승 행진 어떻게 챔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죠. 물론 뉴캐슬이 경기 수가 좀 적지만 그래서 분명히 뉴캐슬이 이제 적은 경기 수를 다 채우면 역전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뉴캐슬하고 4위권 싸움을 이제 두 팀이서 하는 정도까지는 왔다. 맨유는 이제 올라갔죠. 그렇죠. 맨유 좀 많이 올라갔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아마 토트넘이 길게 이제 끌고 갈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진짜 콘테 감독이 돌아왔을 때 이 흐름을 살려갈 수 있느냐. 살려가면 진짜 4위 그래도 좀 비교적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콘테가 돌아왔는데 또 한번 미끄러진다 이러면 진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난 그림이 그게 되게 이상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도 같은 생각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 그래서 토트넘이 콘테 복귀 이후에 두세 경기가 가장 그쵸. 중요할 수 있고 왜 그러냐면 뉴캐슬이 현재 퍼포먼스가 좋았다가 지금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제가 볼 때 미끄러져야 되고 토트넘은 콘테 감독 복귀 이후에 두세 경기 안에 승점을 얼마만큼 쌓냐가 가장 올 시즌의 판도를 결정을 지을 것 같아요. 챔스를 가냐 못 가냐. 좋습니다. 오늘도 이 스텔린이 수석코치 체제에서 무엇이 달라졌고 또 수석코치의 어떤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반란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자리 없을 때 내가 확 그 올라가가지고 왕자를 찾았는 거.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